네, 그래서 르잔드르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거에 오르토그날티에 대해서도 했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물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Example.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어떤 그 스페어가 있고요. 르잔드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스페어가 있고, 얘가 이런 스페어입니다. 이게 위에 쪽은 T0로 이제 온도가 돼 있고, 밑에는 마이너스 T0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위에는 예를 들어서 10도, 밑에는 마이너스 10도인 그런 반구를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까 생각으로. 위에 이제 이런 그 쇠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쇠구를, 쇠구, 속이 빈 쇠구를 반으로 딱 자른 다음에, 하나는 영하 10도에다 갖다 놓고, 하나는 영하, 그러니까 지금 10도인 공기 중에서 하나는 그대로 있고, 영하 10도에다가 올린 다음에, 이제 여기다 딱 붙인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안에서의 온도가 어떻게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디 스테이 템퍼레처가 어떻게 되겠느냐. Inside a spare. Inside a spare. 여기 radius는 a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위에는 t0, 아래는 마이너스 t0에서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써야 되겠죠? 라플라스 이퀘이션. 지난 시간에 이제 히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히트 이퀘이션도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죠. 여기서 이제 타임 디펜던트, 그러니까 라플라스 이퀘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1 over d의 파셜 t 이런 이건데, 지금 타임 인디펜던트니까 요게 없어가지고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얘가 시간에 대한 함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썼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이 아지무달 앵글 파이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죠. 시메트리 해가지고 from 아지무달 시메트리 아지무달 시메트리에 의해서 여기 이제 파이 인디펜던트 합니다. 얘가 파이 인디펜던트 하죠. 그래서 이거의 솔루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라플라스 이퀘이션 스페리컬 코디넷에서의 라플라스 이퀘이션에서 아지무달 시메트리를 갖고 있으면 얘는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다 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am의 r의 m승, m 플러스 r의 m 플러스 1 bm. 요거는 이제 radial 파트고, polar 파트는 요렇게 나오죠, 얘가. 아지모달 파트랑 이제 세타 컴포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요 센터에서 센터 템퍼레처는 센터 템퍼레처가 파이나이트 해야 되잖아요. should be 파이나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센터라고 한 거는 R이 0이에서 얘가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항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BM이 0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 r equal 0에서 finite 해야 되는 그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쓰면은 tr 세타는 이제 summation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r의 m승 pm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위에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가 이제 세타가 위에 부분이죠. 이 경우에는 t는 t0고,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얘가 이제 아랫부분인데, 아랫부분에서는 t가 마이너스 t0죠, 얘가. 이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우리는 여기 p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어느 범위를 갖고 있냐면은 1에서 0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저기를 갖고 있죠, 얘가. 그래서 이러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시 쓰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시 쓰면 GX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서는 마이너스 T0, 다른 말로 마이너스 1, X, 0. 그 다음에 아래 위쪽에서는 T0, 0, X, 1. 요거는 그리고 이제 R은 A입니다. 여기 반지름이 A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그 솔루션이 뭐였냐면, 솔루션이 summation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am에 ar이 a였을 때 a의 m승 pmx,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gx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 왜그 오르토그널리티를 왜 따져줬느냐? 오르토그널리티에 의해 가지고 요 계수를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뭐를 이제 그 적분하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PLX의 GX DX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ummation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AM승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PLX PMX DX 이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오르토그널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AM승 여기에서 EM 플러스 1분의 2라 그랬어요, 얘가. 그러니까 델타 ML. 그러니까 M이 L인 경우만 살아남고 다 0이 되니까 AL에 EL 플러스 1분의 2의 A의 L승 요게 남네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A의 L이 뭐가 되냐면은 EA의 L승분의 EL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PLX, GX, DX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GX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GX가 바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EA의 L승 EL 플러스 1의 T0인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T0여서 마이너스 PLX DX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0부터 1까지는 그냥 T0이기 때문에 PLX DX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마이너스 A에서 적분 상수가 바뀌면 적분 이 구간이 바뀌면요. EA의 L승 EL 플러스 1 T0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그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자는 거죠. 그럼 요 식을 먼저 쓰면은 0부터 1까지 PLX DX 쓰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요 DX는 마이너스 DX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여기에서 적분 구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0부터 1까지 PL의 마이너스 X DX가 돼요, 얘가. 여기 적분 구간이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 1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A에서 적분 구간이 뒤집힌 거고요. 여기 dx가 마이너스 dx가 돼가지고 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거죠. 예, 그렇게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그 PL의 마이너스 x의 그 폴리노미어를 생각을 하면 얘가 이제 그 르젠드레 폴리노미어는 마이너스 1의 L승이 튀어나와요, 얘가. 이 폴리 그 리컨슬레이 일종의 리컨슬레이션을 우리가 보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드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add 펑션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add 펑션이죠. 그래서 a의 l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a의 l승분의 두 배가 나오니까 2가 서로 캔슬되죠. 그래서 el 플러스 1 t0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plx dx 얘가 됩니다. 얘가 l이 이제 add일 경우 이게 add 펑션이잖아요.
얘가 이븐 펑션, 얘가 이븐인 경우에는 L이 이제 이븐인 경우에는 얘가 서로 이제 캔슬돼 가지고 0이 돼 버리죠, 얘가.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냔드르 폴리노미얼을 한번 이제 테이블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L이 있고 P, L, X가 있고 보면은 0, 1, 2, 3 인거에 대해서 1, X, 2분의 1에 3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에 5X 3승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르잔드르 폴리노미얼 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A1이 얼마만큼 나오냐면 A1은 PL은 지금 1이잖아요. 근데 1이니까 그냥 이거는 2a분의 3t0가 나오죠. 그 다음에 a3는 얘가 오드 넘버인 경우에만 나오기 때문에 a3만 지금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3승분의 얘가 3이니까 7t0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2분의 1에 5x 3승 마이너스 3x dx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8a의 3승분의 7t0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 계수를 지금 구한 거죠. 요 계수를 구했고 실제 t의 솔루션은 얘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이게 r의 m승의 p의 폴리노미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실제 t, r 세타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t0에 첫 번째 a1은 2a분의 3r 코사인 세타 여기 p1이 여기에서 p1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P1은 X죠. X는 바로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P1X, P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여기서 2분의 1이 2분의 1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6A의 3승분의 7, R의 3승 나오고, 5 코사인 3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얘가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물론 컴퓨터를 써가지고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